예, 안녕하십니까. 착한 일보의 편집장이자 사주이자 기자인 김재환 인사드립니다. 아, 이번 2024년 10월이 27일? 26일이 X세대들이, 저 같은 아저씨들이 특히 좋아하는 마왕 신해철님의 10주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MBC에서 10주기 추모 다큐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다가 감정이 너무 복받쳐 올라서 오늘 요 방송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늦은 밤이지만 켜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50의 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걸 이룬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사를 결심한 데는 그것도 나이 50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고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퇴사를 꿈꾸고 계실 텐데 그럼 제가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공감이 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 현실적,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면적 이유로는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회사가 몇 해 전에 강남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 4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2023년 연말에 통계청과 SK텔레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인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72.6분, 통근 이동 거리는 18.4km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이 소요 시간 83.2분, 이동 거리 20.4km로 2관왕을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수도권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아마 저처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참고로 경기도민은 이동거리 30분 내외는 슬리퍼를 신고 나간다는 웃픈 농담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출퇴근 소요시간 260분, 이동거리 45km로 전국 최상위 레벨의 수치를 기록하며 길바닥에 시간과 체력을 갈아 넣으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세기 말에 입사를 했으니까 25년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흔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야, 다 너처럼 살아. 사는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인간의 고통이란 게 사실 각자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잖아. 제가 좀 예민하기도 하고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출퇴근만으로도 몇 년간 이게 왕복 4시간을 4, 5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현실적 이유. 이 현실적 이유는 인간의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계약직이 아니었고 운이 좋게 제 세대는, 요즘 세대는 워낙 계약직들이 많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임원 눈치, MG 눈치, 가족 눈치, 친구들 눈치 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정년까지 회사를 버틸 수는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퇴직 후에도 우리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60세건 65세건 사회 시스템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빠르면 올해부터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시대가 진짜 완벽하게 돌입합니다. 2024년 현재 제가 X세대인데 X세대가 인구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X세대가 퇴직을 하면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60세가 되는 10년 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면 이거는 해야 한다면이 아니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슬프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겠죠. 이 직업을 제가 그냥 평범한 사무직인데 60세 이후에는 이 직업에서 회사에서 저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죠. 그러면 60세에 또는 65세에 무조건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그때 하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50세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적응이 쉬울 거라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표를 못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표를 내더라도 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월급. 월급 때문입니다. 근데 회사는 너무 힘들고 노후 대책은 없고 어떤 대로운 거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원형 탈모가 정수리 쪽에 지금은 좀 보여주기 그렇지만 제가 원래 M자가 좀 있긴 했습니다. 20대 집안의 유전적인 문제도 좀 있고 20대 후반부터 50이 되면 완전히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것만 지킨 것도 고군분투하고 잘 버텨줬는데 결혼도 하고 몇 년 전부터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정수리 쪽에 원형 탈모가 엄청 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몇 년을 고민하다 제가 회사에다 퇴사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전날 와이프랑은 뭐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했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자, 출근하는 길에 여보 나 오늘 사표 내고 올게 하고 회사를 갔는데 와, 2시간이 제가 걸리잖아요. 그 2시간 사이에도 생각이 수도 없이 바뀌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회사 되면 퇴사하면 당장 진짜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가?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탕비실에 이제 물을 마시러 갔는데 마침 제 또래 저랑 동갑이죠. 인사팀장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거 얘기해야겠다. 또 오전 근무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몇 년이 또 미뤄질 것 같아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고 인사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퇴사 얘기를 하고 나서 되게 놀란 게 있는데 아, 저 사람은 되게 회사 체질이구나. 내가 좀 회사에 너무 안 맞아서 회사 다니는 게 힘들지만 저 A라는 사람은 회사가 너무 좋아서 조금까지는 아니고 나보다 잘 버티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너무 제 얘기 듣고 놀래더니 회사 그만둘 사람은 난데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데 대단한 용기다 저한테 박수를 보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퇴사 생각을 오래 품고 있었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제가 제 결심에 스스로도 놀랬지만 퇴사 소식을 접한 또래의 제 동료들의 반응을 보고 다 퇴사를 꿈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한번 놀랐습니다. 이 월급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즉시 대체할 수 없는 마땅한 당분이 없으니까 미루고 대안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제2의 직업이 60세, 65세 이후에 10년
얼마 안 남았어. 그 이후에 제2의 직업이 필수인 시대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눌러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표를 내고 나니까 제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금방 후회할 거다. 일 안 하고 뭐 하고 살 거냐. 아니면 앞으로 이 세상이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 많았고요. 제 결정에 수긍하는 분들도 도전에 박수는 보내지만 대책이나 계획이 뭔지 먼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슬펐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고 25년을 일한 사람에게 야, 어떻게 좀 쉴 거냐? 어디로 여행 갈 거냐? 어떤 식으로 재충전을 할 거냐? 이렇게 묻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남들 따라 그냥 부지런히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온 한국인의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 질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니까 굳이 대답을 하자면 저는 놀랍게도 특별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유자금이 넉넉치도 않은데 이상하리만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완전 파워제인데 인생관이 바뀌기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이런 결정을 내린 저를 질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제가 어떨려고 저러나 이렇게 격려를 못해주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봤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또 타고난 성향도 파워제이긴 한데 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인생계획을 이제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훌륭한 좋은 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넉넉한 가정살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믿고 있는 어머님, 또 시골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 목표를 그려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해서 제가 사실 농구선수가 꿈이었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74년생인데 그때만 해도 운동선수는 지금은 완전히 다 옛날 얘기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것들 이런 식의 취급을 받게 되고 막 맞고 구타도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 부모님이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이런 걸 바라니까 부모님의 기대를 시켜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좋은 머리를 타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둥바둥 최선을 다했죠. 막 시간을 제대하고 나니까 사람이 더 마음이 급해지고 정신도 좀 확 돌고 하니까 시간을 막 분단위로 막 계획을 째우고 아침에 막 4시 반에 일어나서 영어학원 가고 또다시 공부하고 꿈을 쫓는 대신에 시간에 쫓기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제가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영어 공부를 더 좀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영어밖에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맹목적으로 열망하던 제가 그걸 원하는지도 몰랐는데 어쨌건 다다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대기업에 취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비처럼 출퇴근만 반복하다 본아웃에 이른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인생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제는 계획 세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좀 해보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계획을 세운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계획을 세워서 목표에 이르는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포기가 아니고 저는 분명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표면적, 현실적 이유로 스스로 제가 납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주위에서 막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큰일 난다, 이제 세상이 무너진다.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든 생각인데 회사를 그만두면 큰일 난다고 말한 사람들은 회사를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나이 50에 회사를 그만둔 결정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약간 이거 아니야? 웃긴 놈이네.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남의 시선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확실한 인생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퇴사를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요거는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마흔이 넘은 나이에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고 돈을 벌려고 한 일도 아닌데 제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전공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글쓰기 모임이나 이런 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책을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제가. 그런데 우연한 기회, 이 우연한 기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쓴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쓰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이 점점점 퍼지더니 딴지일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연재를 하게 됐고 딴지일보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그 연재 글을 묶어서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또 출판사에서 좋다, 하자, 책 계약하자 해서 굉장히 큰 회사에서 책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전업 작가도 아니고 김영하 작가나 유시민 작가급도 아니고 저는 좋아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거라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 일이 그 이유가 맞거든요. 한 번은 인생에 단 6개월이라도 전업 작가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확고한데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을 사람들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의견을 받아준 아내도 너무 고맙죠. 이게 결혼에 잘했다는 말, 결혼 11년 차가 돼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첫 책이 한 5, 6년 전에 나왔는데 글을 쓰는 것마다 되게 운이 좋았는지 6개월 단위로 책을 계약이 돼서 3권이 지금 출간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 4년 동안 책이 한 권도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2년 전부터 와, 회사를 다니면서 글을 쓴다는 게 제가 그때는 조금 젊었으니까 가능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마음속 하나요. 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써서 이게 다시 또 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단 6개월만이라도 집중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관이 바뀌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제 기준에서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는 나중에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부와 명예가 쫓는다고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지금은 전 사실 돈은 많이 없지만 되게 행복한데 돌아보니까 과거에 제가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는 나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남들이 가는 길,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남들이 다 일로 가니까 이 길 위해서 정처 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길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냉정하게 제가 좋아하는 게 글쓰기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돌아봤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남들보다 회사 생활을 유독 힘들어했던 이유는 누군가 내린 지시에 저는 좀 왜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하자 하라 까라면 까자 이런 게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질문 없이 감습상 해야 하는 무의미한 일들과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힘들었어요. 업무량, 사람 이런 것들보다. 그리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분업화에 맞지 않는 인간입니다. 저는 내 결과물이 좋든 나쁘든 내 결과물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그 가는 과정은 제 뜻대로 좀 하고 싶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글쓰기가 완전히 온전히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기획해서 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글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결과물은 대중의 판단은 나중에 받는 건데 저는 그것도 운에 맡기고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죽은 거예요. 모든 거를 제 뜻대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예술가 아니지만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게 예술가죠. 또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건물주보다 행복한 창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2023년, 24년 지금 10월이 다 된 날이 좀 추운데 이 옷을 입은 이유가 제가 이거 퇴사하면서 산 옷입니다. 일본 영화, 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잠깐 퇴사 좀 하고 올게요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는 좀 별로였는데 거기서 이 하와이안 셔츠가 자유의 좀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저 퇴사를 하면 아니면 퇴사하는 날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회사에 가서 사표를 내고 오겠노라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날이 너무 추워서 이 옷은 입지 못했는데 하와이안 셔츠는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자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2월에 그만뒀고 지금 10월 달이니까 8개월 정도 됐는데 와 여러분 이제 놀라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에 2500원짜리보다 큰 구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선생님이 머리가 다 나서 다 덮었다고 이제 하, 역시 이 화학적 약보다 최고의 인간의 몸에 좋은 거는 스트레스가 제거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그냥 막 놀지 않고 제주도 뭐 여행도 다녀오고 한 달 살기도 와이프랑 하곤 했지만 아침에 그냥 이제 새소리에 막 깨더라고 알람 없이도 좀 일어나고 커피 탁 내리면 글을 썼습니다. 4시간, 5시간씩 진짜 쉬지 않고 일요일에는 회사 다니면 주말에는 쉬었는데 몇 개월 동안 6개월, 7개월 동안 제가 에세이 한 권, 역사책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투고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에세이는 투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0군데 정도의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 100군데 정도 보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세이 100군데 원고를 보내고 나면 역사책 또 100군데 정도 투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책이 계약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나이 50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의미 있고 와이프한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고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때 또 한번
내년 초에 유튜브로 또 제 근황을 들려드리고 그 전까지는 또 구독자 1,500명을 향해서 열심히 유튜브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 거를 다 쓰고 나서 착한 뉴스라는 컨셉으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제가 어디서 조사를 봤는데 성공한 사람들, 성공 좋긴 하겠지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한 또는 행복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원래 직업에 종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새로운 일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입장이 딱 그렇게 되니까 그런 조사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아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다 너무 똑같은 형태로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저 같은 인간 하나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이 50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타인의 욕망을 따라가는 직업이 아닌 날개 달린 물고기처럼 좀 다르게 사는 겁니다. 남들과 조금 달라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세상을 유영하듯이 살아보겠습니다. 날개가 지치면 물고기 지느러미로 숨 쉬면서 이거 없으면 잇몸 때우고 너무 압박받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다 보면 아, 저에게도 좀 좋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세상이 착한 뉴스로 넘치고 제 주변 모든 사람들, 이 유튜브 제 몇 명 되지도 않는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까지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착한 일본은 계속됩니다. 안녕.